이정현의 소통테라피, 이번 시간은 3초 안에 나를 어필하는 각인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관계관리의 첫걸음인 외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업이나 국가기관 강의를 가서 늘 여쭤보는 질문 중 하나가 여러분, 외모가 경쟁력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뭐 잘생기고 예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여기서 외모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외모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본다면 외모는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용모와 복장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비언어 요소가 외모입니다. 물론 잘생기고 예쁜 분들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럼 외모가 경쟁력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린 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TOP인데요. T는 타임, 시간을 말하고 O는 오케이전, 상황 마지막 P는 플레이스,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즉, 시간, 상황, 장소에 걸맞은 외모를 잘 연출하는 것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방송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참 강사 같다라는 복장을 입고 왔는데 이 복장이 아니라 여배우분들 시상식에서 입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물론 채널을 돌리시진 않겠지만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외모는 관계에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르비안에 의거하면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여지는 부분 시각적 요소가 55%, 다음이 목소리, 음성적 요소가 38%, 마지막 언어적 요소가 7%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은 평균 5에서 7초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급해서 3초라고 하죠. 관계의 첫걸음인 첫인상에서 외모가 55%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첫인상을 좋게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네, 소통테라피 이정현의 원하는 상대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기술. 그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늘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지 마라 였는데요. 이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말의 의미를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이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에티켓, 즉 예절이나 예의인데요. 용모복장에도 예절과 예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복장을 아주 멋스럽고 아름답게 연출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용모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눈, 코, 입, 귀에 대한 청결 부분입니다. 눈은 메이크업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흐트러지지 않게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시되 너무 대중적인 장소,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서는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남성분들은 눈 주변을 청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코,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남녀불문 코털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특히 남성분들 신경 쓰기 힘드시죠? 그냥 코털이 삐죽 이렇게 나온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아내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입은 구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왜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예쁜 분들이 와 대화를 하는데 구취가 나요. 그러면 우리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건 물론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길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이 청결함의 기본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는 사실 잘 안 보이는 곳이라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데요. 이 코와 마찬가지로 귀털이 있는 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 늘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라 라는 말은 청결하라 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기억하세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도 청결하지 않으면 모두 빵점이 된다는 사실을요. 자, 강인에게서 이거 두 번째, T.O.P에 맞는 미소를 지어주세요. 아,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웃는다는 건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죠. 첫인상에서 미소는 부드러운 나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도 시간, 상황, 장소에 맞아야 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속상해요. 이때 여러분들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아유 내 자녀가 이렇게 속상한데 나까지 찡그리면 안 되지? 이라는 생각에 웃으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속으로 우리 부모님 내 속도 모르고 저렇게 웃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상황, 장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체적 부분의 칭찬은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서 얼굴이 작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와, 이 대한민국의 미의 기준이 얼굴 크기가 되기도 하니까 아, 제 머릿속에도 얼굴이 작으면 진짜 부러워 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료 직원에게 캐나다 분들은 다 얼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 너 얼굴이 정말 작다. 진짜 부럽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얼굴이 작은 사람을 선호하고 굉장히 부러워해 예쁘고 잘생긴 거야 라고 했더니 야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이 작은 걸 뇌가 작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멍청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저의 머리가 띵 하면서 이 문화적 차이도 느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내가 부러운 상대방의 신체적인 부분이 상대에겐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나의 신체적 컴플렉스가 누군가에게는 또 부러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3초 안에 나를 어필하는 각인의 기술.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해 주세요. 두 번째, T.O.P에 맞는 미소를 지어주세요. 세 번째, 신체적인 부분의 칭찬은 주의하면서 복장이나 인상으로 칭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각인시켰습니다.